두부 가야 되는데 두부. 제가 아직 두부 안 보여드렸는데. 두부 좀 보여주세요. 밥 먹느라고. 자 고사리까지 보셨고요. 두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부도 보여드리는데 이 두부조차도 여러분 꾸러미로 배송 받으시기 너무 너무 좋아요. 그 두부도 그냥 사러 가지 마세요. 그냥 아, 무겁다. 계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두부고요. 두부는 뭐 별명이 뭐냐면 살이 찌지 않는 치즈래요. 아 좋네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좋고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주현님도 두부로 그렇게 또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두부의 일가견이 있죠. 아, 예쁘다. 부침용 근데. 찌개 겸용.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두 개입니다. 300g 두 개 들어있고요. 이거 2,600원밖에 안 해요. 아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쿠폰 받으시면 단품은 10% 맞죠? 꾸러미는 30%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국내산 100% 저희 국내산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건 다이어트용으로도 그렇게 좋고 왜냐면, 사실 두부는 있으면 찌개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그냥 김치에 싸 먹어도 되잖아요. 제가 네. 한 10개월 동안 식단을 한 적이 있어요. 한창 바디 프로필 찍으실 때죠? 그렇죠. 그때 모든 쌀을 다 끊고 탄수화물을 다 끊고 저를 살려준 게 두부였어요. 진짜. 두부는 뭐 그런 별명 있잖아. 완전 식품이라고 하나? 아유 완전 맞죠? 단백질이죠. 완전 단백질이죠. 사실 이거는 술안주거든요. 이걸 왜 무슨 의도로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다이어트에서 술안주로 넘어갔습니다. 두부김치. 자 안주가 맛있어서 술을 드시는 거죠? 술을 먹고 싶어서 아유, 안주로 드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술집에 팔지 않아요? 맞죠? 비싸요? 안주로 있죠 이렇게. 한 15,000원에서 18,000원 하잖아. 저분 에브리데이 알코 적시는 분이셔가지고 정확하십니다. 아 안주 가격을 그렇게 꿰뚫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한 접시 나오면 15,000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맛있죠. 예. 언제나 맛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술집 가실 때 요거 이렇게 가방에 넣고 가져가시면 돼요. 굳이 15,000원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이것도 이렇게 또 폭 이렇게 딱 쏙 핸드폰 요즘 접히는 것처럼 미칠까? 이렇게 접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집을 안 가거든요. 아예 모르겠어 나는 어떤 구조인지.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딱 아우 두부김치 하나 자셔봐. 아 좋겠다. 너무 맛있어요. 예.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약간 그거 생각난다. 김치 담글 때도 이렇게 먹잖아요. 외부 음식 반이 금지래. 맛있어? 맛있어. 왠지 두부랑 먹어도 먹어도 두부가 힘이 있네. 아까. 살이 안 찔 것 같아 두부는 그쵸? 네. 국산 콩 두부. 아 이거 참나. 여기에다 뭐 별거 있나요? 참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 들어서 들어올려서 두부는 살이 안 찔 것 같아 먹어도 먹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맞아요 두부는 근데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되게 좋고 우리가 한국인들이 필수 아미노산이 되게 부족하대요. 그래서 콩으로 많이 채워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두부가 좋긴 좋다. 왜냐면 그러니까 두부 무침을 해도 부서지지가 않아. 단단해요. 찌개에 넣어도 좋겠네. 맞죠? 부서지지 않아서 놀랐어요. 저희도 요리하면서. 두부가 힘이 있네 진짜. 아 진짜 맛있다. 100% 저희 국산콩이고요. 햇섭 인증된 곳에서 또 만들어서 깨끗한 곳에서 여러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부침두부 먹어봐요. 건강한 맛. 여기 간장 뿌려져 있네요. 아 뿌려졌어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게 살아있어. 원래 두부가 부서지기 쉬운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단하죠? 힘이 있네요. 아 맛있어. 두부 너무 좋아요 저.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그렇게 먹었으면 질릴 법도 한데 질리지가 않네요 두부. 맛있다 두부. 그쵸? 약간 그거 생각하면 강원도 가면 이런 거 뭐 먹지 않아요? 그 뭐지? 순두부 강원도는. 강원도는 맞다, 맞다, 순두부. 맞다. 그때 그 향이 느껴져서. 저희는 찌개용, 부침용 같이. 저 가면 막 이쪽 집은 원조고, 원조 비쪽 집은 시조고, 시조 너무 막 그래서 어느 집이 진짜 더 높은 집인지 우리가 진짜 찾잖아. 원조. 서로 막 다 진짜래. 진짜 안 부서진다 이 두부. 아니 달짝 달아 진짜 두부가 달아. 양파랑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거 두부조림 하,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도 두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요리가 되게 많네요. 너무 맛있어. 되게 다양하게 또 요리를 할 수 있구나. 너무 맛있어요.